네, 안녕하세요. 와인 좀 아네 신친 여러분. 오늘 좀 특별한 날인데 저도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국 와인 특집입니다. 제가 고백하건대 아직까지 한국 와인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수많은 한국 와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 들었고, 아마 와인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도 한국 와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경험이 좀 없는 만큼 편견 없이 그냥 한번 시음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와인부터, 첫 번째 스파클링 가야겠죠? 너브네 스파클링 와인이고 생산지가 강원도 홍천이네요. 너브네는 넓은 내를 의미하는 홍천의 옛 이름이라고 하고, 강원도에서만 자라는 씨 없는 국산 포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한번 편견 없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45,000원.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크레망드 브루곤이라든지 뭐 프로세코 좀 비싼 라인들, 혹은 샴페인 엔트리급 좀 싸게 샀을 때 정도의 가격대인 것 같은데, 와인을 따랐는데 색이 굉장히 짙어요. 올드 빈티지의 샴페인을 따른 듯한 느낌이, 되게 짙은 느낌이고,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오, 뭔가 제가 일반적으로 샴페인이나 와인에서 맡는 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결이 달라요. 좀 잘 익은 오렌지 느낌이 좀 나고, 약간의 알코올 감도 조금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향보다는 맛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사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40,000원대라 그랬나요? 40,000원 주고 사 먹기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와인에서 체크할 수 있는 뭐 당도, 혹은 산도, 뭐 알코올, 뭐 바디감,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좀 밸런스가 저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알코올도 살짝 튀고, 아 그리고 알 수 없는 좀 쿰쿰한 냄새가 있는데, 약간 가스 냄새 같은? 근데 이거 뭐 철저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 저는 한번 경험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4만 원대는 조금 망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스파클링 와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첫 와인부터 조금 불안한 게, 어쨌든 전 대한민국 사람이고 국내 와인을 리뷰하는데 아 오늘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아 이거 진짜 유명하죠. 청수라는 품종의 시나브로라는 와인입니다. 우리나라 화이트 와인 품종 중에 가장 유명한 품종이 아닐까 싶은데, 외국에서 유명한 와인 업계 분들 오면은 한국 와인 얘기를 할 때 꼭 청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고, 750이 아니고 500ml입니다. 500ml이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시나브로라는 게 가족 와이너리 같은데, 이 가족 구성원의 모두가 소믈리에 자격증을 또 획득한 가족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또 와인에 대해서 되게 진심으로 좀 접근하고 계신 분들 같고, 그리고 우리 술 품평의 최우 수상, 아시아 와인 트로피 골드메달 5회 수상, 독일 베를린 와인 트로피에서 은상 수상, 상의 이력이 화려한 와인인데, 먹어봐야겠죠. 일단은 일단 간단한 스크류캡이고, 색이 굉장히 옅고 되게 좀 뭔가 퓨어할 것 같은 느낌, 색에서는 그렇게 느껴지고,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느낌이에요. 이게 과실향이 되게 여러 개가 나거든요. 시트러스한 것도 조금 가지고 있고, 패션프루트 같은 열대까지도 느껴지는, 이건 향 자체가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것조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인에서 맡을 수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와인하고 조금 비교하자면은 향이 되게 뭔가 좀 세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게베르츠트라미너라든지 비오니에 같은 느낌의 향의 결이 좀 느껴지고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가져왔을 때 되게 이렇게 단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맛있는 리슬링 같은 거 먹었을 때 입안에서 좀 단듯한데 산도가 되게 받쳐줘가지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청수를 처음 먹어봤는데, 처음에 좀 달기만 하면은 되게 달달해서 물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산도가 되게 좋아가지고 약간 양쪽 볼에서 찌를 만큼의 산도가 있어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그 단맛이 되게 기분 좋게 느껴지는. 이거 진짜 괜찮아. 이거 얼마예요 얘는? 36,000원? 500ml면은 일반 와인보다 약간 좀 적은 바틀이긴 한데, 좀 개인적으로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시나브로 너무 추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먹어야 될게 호엠로제라는 와인이고, 국내 유일의
킹데라웨어 품종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또 수상 이력을 조금 알려드리면 2024 우리 술품평의 과실주 부문 대상 받으셨고요.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수제 와인을 생산해 2022년 국내 최초 비건 와인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유기농 방식으로 와인을 만든다는 데서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랐을 때 빛깔은 뭐 영롱한 로제빛, 뭐랄까 저는 연어 색깔이라고 부르는데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에서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단 듯한 느낌, 와인이 뭔가 달 것 같은 느낌이 확 느껴지고 꽃향이 되게 많이 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가지고 꽃다발 한 움큼 받았을 때 막 그렇게 좀 세게 나는 꽃냄새가 되게 많이 나고 향과 맛의 결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향은 괜찮았는데 이게 먹었을 때 배신감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는 뭐 배신감 정도는 주지는 않는데 아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좀 달아요. 근데 그 단게 그 과실이 잘 익어서 단 느낌보다는 좀 백설탕의 단맛? 이 단게 왔을 때 기분이 좋으려면은 아까 말했던 좀 산도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아까 전 와인에 비해서 산도가 받쳐주지 않는데 당도는 조금 더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되게 그냥 좀 무겁게 느껴지고 이게 또 산도가 안 받치니까 알코올이 되게 느껴져요. 야, 알코올이 몇 도야? 아, 12도밖에 안 돼. 얼마예요 이거는? 아, 2만 원대면은 뭐 경험해봄직하다. 아무튼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주관. 다음부터는 이제 레드 와인을 좀 시음을 해야 되는데 아까 너브네 먹어봤으니까 너브네 레드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레드 드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토종 머루를 개종한 블랙 아이랑 블랙 선이라는 품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색에서는 다크한 느낌을 주어놨는데 생각보다 되게 묽습니다. 이 색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좀 얇은 껍질의 와인 품종 뭐 피노누아라든지 뭐 산지오베제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헤비한 느낌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왜 익숙하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향은 아닌데 그래도 와인 같은 향은 나거든요. 약간 매운 향이 있다 그래야 되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향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 향에서 느꼈던 이런 스파이시함도 입안에서 그대로 느껴졌고 되게 무겁지만은 않은? 일단 되게 드라이하고요. 단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레드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닌, 입안을 좀 꺼끌꺼끌하게 만드는 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 그리고 산도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가격대가 한 2만 원대 그러면은 충분히 먹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4만 원대죠. 아, 제가 그 4만 원대 입문 와인으로 얘기했던 빌라 안티노리,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 이런 와인하고 비교하면은 사실 조금 클래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뭐 기존의 와인하고 비교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철저히 소비자 아닙니까? 똑같은 가격을 내고 어떻게 보면 사 먹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철저하게 와인으로만 평가한다면은 4만 원 주고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멜 와인 강원도 영월군에서 만들어졌는데 캠벨 포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백내에 보면 예멜 와인 드라이라고 해가지고 단맛, 떫은 맛 해가지고 강도를 표시해놨어요. 근데 단맛에는 약의 색칠이 되어 있고 떫은 맛에는 강의 색칠이 되어 있거든요. 뭐 이 정보로 유추해봤을 때 드라이한 탄닌이 센 와인일 것이다 라는 게 좀 예측이 되고 저 한국에서 먹는 포도 아 한국에서 그냥 아 캠벨 포도! 우리 막 포도사랑 캠벨 포도 같은 거 있잖아 아 그걸 만든 거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알코올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사실 우리가 아는 와인 양조용 포도는 실제로 그냥 먹었을 때 일반적으로 먹는 식용 포도하고 아예 달라요. 완전 떫고 완전 시고 이렇게 먹을 수 없을 정도 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그 캠벨 포도로 술을 만들려고 하면은 알코올이 충분하게 뽑아낼 수 없을 것 같은데 13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따랐거든요. 근데 색에서 묘하게 지금 핑크빛이 좀 돌아요.
약간 칵테일 색깔 같은 느낌? 이거 와인 색깔이라기보다는 묘합니다. 뭔가 너무 신기해. 우리가 먹는 포도 향이 나요. 어, 그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보시는 분들도 아니 포도로 만들었는데 왜 딸기 향이 난다 그러고 무슨 블루베리 향이 난다 그러고 막 다른 과일에 빗대어서 얘기하잖아요. 얘는 포도 향이 나요. 어, 우리가 먹는 그 포도, 그레이프 포도 향이 지배적이고 이 뭔가 그냥 포도 주스 같은데 향이 완전 어 포도 주스에 설탕 이렇게 친 느낌인데 어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와인 느낌이 아니고 진짜 식용 포도로 술을 만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인을 먹을 때는 좀 되게 이 바디가 차 있어가지고 입안에서 뭐 다양한 맛과 향들이 나면서 그 여운도 좀 있고 피니쉬라고 하죠. 근데 피니쉬가 거의 한 1초 만에 사라지는 느낌? 그래서 아 굉장히 근데 일반 포도 향들이 향이 나가지고 매력적이게 느껴지긴 하는데 포도즙에 약간 물을 희석해가지고 먹는 듯한 느낌인데 알코올은 있는 느낌.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가 먹는 식용 포도로 만들었던 게 맞다면 어, 식용 포도로 와인을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 정도의 경험의 차원에서 좋을 것 같고 오늘의 마지막 와인입니다. 크라떼라고 하는 미디엄 드라이입니다. 보니까 이건 산 머루로 만든 와인이네요. 미디엄 드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제 생각에 좀 단 느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미디엄 드라이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이 굉장히 짙네. 지금 우리가 시음했던 세 개의 와인들 중에서 가장 짙고요. 좀 색만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무거워 보입니다. 뭔가 좀 껍질이 뭔가 좀 두꺼울 것 같은 느낌. 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와인으로 치면 정말 까베르네 소비뇽 정도 되는 되게 무거운 느낌이고 일단 향은 굉장히 괜찮아요. 펜타곤이랑 먹었을 때 그 시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1번 와인으로 그때 먹었었던 크로즈 에르미타주 그 프랑스 남부 쪽 론지방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스파이시함이 되게 직관적으로 나요. 일단 향은 그런데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이게 뭔가 향은 되게 드라이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왜냐면 가실에 좀 익은 듯한 뉘앙스가 향에서는 안 느껴졌거든요. 근데 먹었는데 양조 과정이라든지 혹은 뭐 포도에서 좀 잘 익은 듯한 단맛이 좀 나거든요. 어 그래서 어 괜찮은데? 이게 우리 그때 구독자 모임에서도 한번 나왔었던 내용인데 포도를 그냥 짜는 것보다는 약간 건조시켜서 그 즙을 짜내게 되면 조금 더 단맛이나 이런 풍미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단맛을 이제 이끌어내는 방법을 아파시멘토라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산모루의 열매들을 나무에 달린 채로 건조시켜가지고 당도하고 과실미를 좀 높인 다음에 만드는 와인이라고 하고 어쩐지 그래서 맛에서는 굉장히 좀 과실미나 달큰함이 되게 좋은 이 모든 와인 통틀어서 기존 와인을 접할 때 느끼는 느낌하고 가장 좀 비슷한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가격이 근데 어떻게 되죠? 75,000원. 아, 가격이 조금 아쉽다. 40,000원대 정도만 돼도 사 먹을 것 같거든요. 진짜 엄근진 냉정하게 70,000원 주고는 제가 매일 사 먹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어요. 어, 이 정도 한국 와인이라면은 충분히 먹어볼 만하고 만약에 한국 와인을 잘 모르는 뭐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와인에 대해서 좀 관심 없는 사람한테 어 이거 한국 와인이야 하고 충분히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퀄리티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크라테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추천합니다. 네. 오늘 사실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 와인 유튜버다 보니까 감히 평가하게 될 감히 시음하게 될 날이 올지 몰랐는데 오늘 시음하게 됐고 추천 와인과 비추천 와인을 나누자면 어, 이거 두 개는 충분히 경험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나브루 성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 와인에서 좀 못 보던 느낌을 우리나라 와인에서만 좀 느낄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맛도 맛있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와인인 것 같고 그리고 크라테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로 와인을 만들 수 있구나 를 좀 느낄 수 있는 느낌이라서 요거 두 개는 저는 굉장히 추천할 만하고 그래도 뭔가 되게 좀 보석 같은 와인을 두 개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처럼 와인을 좋아하지만 한국 와인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혹시 좀 와인의 다양성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의 와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